소름. 아 여보, 아 TV에서 못 보던 사람이 나오는데 저 사람 누구야? 어? 아유, 아니 저게 바로 요즘에 그 유튜버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 보네. 어여, 그래. 요즘에는 있잖아, 연예인 나오는 것보다 유튜버가 더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명해, 유명해. 아유, 그러게. 어, 나 때는 말이야, 어? TV가 전부였는데. 아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어? 요즘에 1인 미디어인가 뭔가 그게 유행인가 봐. 그러니까 아이 우리 애들도 틈만 나면은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나 똥 쌀 때나 유튜브만 보고 있잖아요. 맞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루루가 나한테 최신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응? 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어? 아유 나도 궁금해서 요루한테 물어봤더니 요루루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유튜버가 되려면 최신 폰이 필요하다지 뭐예요. 근데 뭐 최근에 요루가 내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아니 요즘에 요루루가 어? 방에서 혼자서 떠들고 막 그런 게 뭐 유튜버인가 그거 한다는 거였어? 아유 그래요, 뭐 유튜버가 될 거래 자기는. 아니 그런데 뭐 나도 요즘에 뭐 소문을 의하면 뭐 유튜버들이 돈을 잘 번다나. 아 뭐 나쁜 취미는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자고. 그래요 그래요. 자 오늘 여유로 오늘 루루가 먹을 것은 지구젤리예요. 짜잔, 요도 엄청 유명한데 지구젤리를 오마주 졸라서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로 오늘 방송해볼 텐데 훈남TV님 뭐라고요? 지구젤리 맛없다고? 안 먹어보셨으면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시끄러워 요루루. 잠시만요 여러분들. 감소가. 아 오빠가 왜 도망이야! 메이플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집중라이가 안 돼버리잖아.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오빠가 유튜브가 뭔지는 알아? 어? 나 되게 나중에 유명한 유튜브 돼서 돈 더 많이 벌고 유명해질 거야. 나중에 나한테 사탕 하나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지금 조용히 있으라고! 자음도 풀고 여러분들 다시 진행해볼게요. 지구들이 참 맛있게 생겼죠? 이 녀석은 좋은 단백질입니다. 리아야 요리야 얼른 밥 먹어! 네 내려갈게요. 요루루 얻는 거야. 뭐해? 아, 내려갈게. 시끄러우니까 얼른 내려가. 방송 중이잖아. 내려가! 자, 음성 또 풀고. 자, 그럼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지구지구 뭐? 아, 여보, 또 당근이야, 어? 아유, 당근은 몸에 좋아요. 먹어요, 먹어요. 아,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내려와? 그러게 말이야. 야! 요루루는 어쩌고? 몰라, 또 방송한다면서 나 게임하는데 시끄럽게 하잖아. 엄마, 저거 좀 뭐라 해야 돼. 에휴, 그래도 너처럼 게임하면서 허송세월 시간만 다 보내는 건 아니잖니.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거란다. 아 여보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밥도 안 먹고 저렇게까지 빠져있는 건 아니지 않아? 어? 밥도 제때 안 먹고 늦잠 잔다고 매일. 그런가? 요루야! 얼른 내려와! 밥 씻겠다! 아, 조금 있다가 내려간다고! 오오 애가? 애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데리고 내려올게요. 멍청한 요루루. 무덤을 팠군. 아, 리아야! 당근이나 먹어. 당근, 당근, 뭐? 지구젤리 죽을 정도 쫀득해요! 아 요리야 밥 먹으라니까 젤리를 먹고 있어. 엄마 조카 좀 해. 지금 방송 중이란 말이야. 이 녀석이 엄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너 자꾸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핸드폰 다시 뺏어버릴 거야. 얼른 밥 먹으러 내려와. 아 알겠다고. 네! 이렇게 엄마가 제자로 왔지만 계속 꿋꿋이 먹방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유튜버 요루루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구젤리 먹방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먹다 보면 안에서 단맛이 막 이렇게 팡팡팡 막 터지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당근이라니. 어? 엄마 요루루는? 음? 아유 곧 있으면 내려올 거야. 요루루가 어? 유튜브인가 그거에 대해 그거에 단단히 빠져버렸구만. 아유 요루루가 무언가에 빠진 건 좋은 거지만 어?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맞아. 요루루 자는 시간 때마다 시끄러워 죽겠어. 갑자기 자는 방송을 한다고 하지 않나. 밥 먹을 때도 자 오늘 먹방은 이러지 않나.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킨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어 요루루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쇠구슬을 사달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뭐 했을 거냐고 물었더니 쇠구슬을 뭐 1000도까지 올려가지고 수박 위에 떨어뜨린다고 하더라. 아니 그래도 애가 아유 너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어? 애가 점점 어?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응? 아유 그래도 그렇게까진 되지 않겠지. 밥 먹어요 밥. 아 이러다가 이거 천도구슬을 어, 아빠 머리 위에 떨어뜨린다고 할까봐 겁나 죽겠어. 어? 인기를 아유, 아닐 거야.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어. 요리야 무슨 일이야? 영상을 그냥 올렸지만 아직도 구독자가 4명이라고 심지어 구독자도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내가 부디계정으로 구독하기 하나 눌러서 이렇게 겨우겨우 4명이라니 이거 말도 안 돼. 걱정이 있나 보구나. 오빠에게 말해봐. 다 들어줄 테니까 역시 오빠밖에 없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오빠한테 모든 걸 말해보렴. 난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구독자가 늘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신기한 것을 리뷰해야 돼. 신기한 거는 역시 한번 지라이몽한테 말해볼까? 지라이몽! 지라이몽! 어? 뭔 일이야? 나 이번에 신기한 물건 하나만 줘. 유튜브에 올려서 유명해져야 된단 말이야. 뭐 유튜브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신기한 물건? 하나 있긴 한데 야, 이 물약을 물건한테 뿌리면 투명해져가지고 사라져버려. 신기한 물건이지. 물건이나 뭐 그런 거에 뿌리면 투명해진다고요? 그래 뭐래 뭐 그런 거야. 아무튼 그거 한번 사용해봐. 아 고마워 역시 지라이몽이야. 안녕. 잘 가. 자 방송 시작.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루루예요 유루루. 오늘 루루가 가져온 신기한 물건은 바로 뿌리면 사라지는 신기한 물약이에요. 완전 신기하죠. 이게 진짜 된다니까요. 벌써 시청자가 100명? 나도 이제 유명해지는 건가? 그러면 이 물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거를 물건한테 뿌리면 물건이 투명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헛! 하나, 둘, 셋! 보세요! 이렇게 물건한테 뿌리면 물건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 뒤에 책상도 한번 뿌려볼게요. 이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후! 짜잔! 완전 신기하죠? 뭐라고요? 놀랍긴 한데 뭐 사기치는 거? 마술? 마술 아니에요.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한다? 저기 오빠가 있네요. 그럼 제가 오빠한테 뿌려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오빠 일로 와봐 잠깐만. 응? 일로 와봐. 싫어. 빨리 와. 아이씨. 뭔데? 자, 오빠가 준비가 됐는데요. 하나, 둘, 셋. 와! 댓글이 왜 이러지?
제가 살인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 아니 아닌데. 아니야,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저서 안 방송 종료할게요. 그나저나 오빠가 사라졌어. 이걸 어떡하면 좋지? 아유, 안방에 가서 좀 누워 있어야겠다.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아유, 요루야, 무슨 일이 있어? 너 방송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방송하고 있었는데 다시 내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싫어요 같아. 뭐 그걸 그걸 리아한테 뿌렸단 말이야? 그걸 방송에다 하면 어떡해? 진짜 리아가 없어졌대 여보. 아유 주라이몽. 너 잘됐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네가 준 그 물약을 방송에다가 보여줬다가 리아가 사라져버렸대. 리아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이 그 요루루가 진짜 걱정돼서 봤더니 그걸 사용했네요. 그럼 제가 다시 그거 돌려드릴게요. 어디로 좀 나와라 키비야. 리아 야 괜찮아? 너 또 어디 갔다 왔어? 정말 미안해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제라이브. 난 그냥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제부터 유튜브는 나중에 커서 할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저를 보여준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악플도 무섭고. 악플도 있었다고? 아유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아야 그래 요루루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너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한번 시작해보렴. 하여 아 여보, 아 이게 유튜버라는 직업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추레몽의 비밀주머니입니다. 벌써 3일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어요. 그 이벤트로 오늘 아주 신명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주머니에는 신기한 게 많은데 자 나와라 람보르기니. 자 이 람보르기니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제가 이 망치로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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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시. 자 여러분들 람보르기가 엄청 비싼데 그냥 부셔버렸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